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킴입니다. 이번 영상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셀프로 잔디밭을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잔디밭을 만들려면 심을 잔디와 물빠짐이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먼저 잔디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시면 잘 포장해서 집 앞마당까지 배송을 해줍니다. 잔디를 심는 방식에 따라 잔디의 상품 규격 크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빈틈 없이 잔디를 입힐 계획이시라면 규격을 40cm 이상으로 해서 입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처럼 최소한의 금액으로 잔디밭을 만들려면 잔디 규격을 가로 세로 18cm 정도 크기의 잔디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디를 처음부터 빈틈없이 빽빽하게 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잔디 간격을 띄어서 심어도 조금만 지나면 잔디가 성장을 하면서 어느새 빈틈없이 꽉 찬 잔디밭으로 변합니다. 잔디 크기가 가로 세로 18cm 정도 됩니다. 18cm 잔디가 25장 1세트 해서 12,000원 이짝 저짝인 것 같고요, 심을 곳을 대충 계산해 보시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심는 잔디보다 여유로운 폭으로 봐주시고요, 깊이는 3-4cm 깊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디 뿌리가 부드러운 흙에 들뜨지 않게 잘 밀착해서 심어줍니다. 파놓은 골에다가 잔디를 예쁘게 심고 뿌리가 잘 밀착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이렇게 헛바로 힘을 빼고 슥슥슥슥 긁어줍니다.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이렇게 긁어주시고요. 이렇게 잘 쌓여 있는 이 노끈을 긁어줍니다. 이 긁어진 노끈을 바로 버려주시면 두 번 일 하지 않고 빨리 작업을 끝날 수 있습니다. 파놓은 골에다가 잔디를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놓지 말고 이렇게 차례차례 해서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잔디 뿌리와 흙이 잘 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발로 꾹꾹 밟아주시면 안쪽으로 뿌리와 흙이 잘 밀착되면 잔디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작업까지 다 끝난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아직 끝도 없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쭉 심어 주시면 금방 작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물빠짐이 좋은 부드러운 흙으로 잔디를 잘 덮어 주시면 좋습니다. 흙을 과하게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잔디 끝 사이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디 끝이 들뜨면 잔디가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잔디에다가 흙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잔디가 죽을 염려도 없고요, 누구나 쉽게 잔디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물주기입니다. 잔디는 생각보다 물을 좋아합니다. 잔디밭에 물주기만 잘해주면 훨씬 예쁜 나만의 잔디밭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식재 후 물을 주실 때는 넉넉히 물을 충분히 주시면 좋아요. 부드러운 흙이 뿌리 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듬뿍 주세요. 그리고 잔디밭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잔디밭이 빠르게 회복해서 예쁜 잔디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이식했던 잔디가 푸른 녹색 빛깔로 전부 튀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거나 죽은 잔디는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잔디 뿌리가 완전히 활착되면서 잔디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름 끝자락이면 빈틈없이 꽉 찬 잔디밭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셀프로 잔디밭을 만드시면 재미도 있고 화단을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